음성 처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쓸 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라이브 킷을 쓸 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라이브 킷과 오픈 AI를 이제 연결해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라이브 킷의 블로그인데 그냥 기능 구현의 과정을 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챗GPT 이제 클라이언트 쪽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웹으로 돌려가지고 이 라이브 킷 클라우드를 이제 인터페이스로 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전달되는 게 일단은 웹 RTC, 웹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써가지고 인간처럼 하는 거 300ms. 이게 지금 0.3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0.3초 정도 내에 대답이 와야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죠. 그보다 너무 짧으면 비현실적이고 너무 느리면 이상하고.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그 답변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오픈 AI와 연결하는 이 과정에서 웹 RTC를 사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면은 이제 실제 처리는 바로 오픈 AI의 아주 수준 높은 음성 인식 통해 가지고 AI 통해 가지고 이제 언어 모델 통해 가지고 음성이 텍스트로 변하는 거를 이제 언어 모델이 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다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고 그러면서 이런 함수를 통해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스 코드 참고하시면 되는데 필요한 걸로 우리가 설치를 하셔야 될게 지금 requirements.txt에 필요한 거 라이브 킷 에이전트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라이브 킷이 오픈 AI를 이제 쓰기 위해 가지고 라이브 킷 플러그인으로 오픈 AI 쓰고 그리고 라이브 킷 플러그인으로 실내로 즉 실제 음성으로 사람이 말하는 건지 여러 소음 속에서 사람이 말할 때아 사람 목소리구나 하고는 받아들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env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그 환경을 관리할 거니까요. 그래서 .env에 여러분들은 라이브 킷 무료로 가입한 다음에 API 시크릿 키와 라이브 킷의 API 키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작동되는 거는 오픈 AI에서 음성 처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 API 키를 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이제 .env로 쓰기 때문에 requirement에 바로 python.env를 지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킷 여러분들 API 키를 가져오는 방법은 라이브 킷.io로 가셔가지고 try 라이브 킷 해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는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create new project라고 있죠. create new project 눌러가지고 적절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주고 create project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뭐 묻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을 하시고 그리고 finish 클릭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settings 가셔가지고요 key라고 있죠 key라는 탭 클릭하셔가지고 create key를 클릭하시고 이제 generate 하시면 돼요 뭐 그래서 description 뭐 적당하게 아무거나 놓고는 generate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라이브 킷 이제 웹소켓 URL 그리고 API 키 그다음에 시크릿 키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거를 .env의 라이브 킷 URL 자리에 요 웹소켓 URL을 복사하셔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API 키는 어디겠어요? 라이브 킷 API 키 자리에다가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크릿 키를 복사해 가지고 라이브 킷 API 시크릿으로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은 이제 준비가 되는 거고요. 오픈 AI API 키는 이제 별도로 이제 오픈 AI API 키를 넣어 주셔야지 되고요.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메인 답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노트, 답, 파이 이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즉, .env에는 필요한 이제 API 키 넣어줬고, 그리고 요 메인 .py 그리고 노트 .py 이제 두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요.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메인 .py에서 하는 역할은 뭐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쓰듯이 챗GPT 쓰듯이 먼저 초기화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프롬프트로서 너의 역할 정의하고 코드 다시 볼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 함수 예를 들어서 take note 요게 메모를 기록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은 범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기록해라, 적어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요 take note라는 함수를 실행을 할수 있게 하느냐, 그 방법을 위해 가지고 데코레이터를 써가지고 요 데코레이터를 쓰면은 함수에 추가적인 기능 부여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쓰기 위해서 LMM 다음에 AI Callable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라이브 키스 설치하니까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크립션으로서 사용자가 말한 내용을 메모장에 기록합니다. 이러면은 이게 오픈 AI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적어라 이래도 아, 그 기록한다. 그 내용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take note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구조죠. 그래서 말 알아듣고 그리고 노트에서 이 데코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정한 함수 뭐 take note, delete note 지우는 노트 지우는 거 그리고 read note 읽는 거다 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럼 main.py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그 .requirement 부분에서 이제 했으니까요.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여러분들 코드 기세 받아가지고 그냥 설치를 해도 되고, pip 인스탈로 필요한 것들을 또 설치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는 환경 변수, 잡아줬던 시크릿 키를 load.env로 환경 변수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음성 비서를 이제 초기화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엔트리 포인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는 게 LLM 챗 컨텍스트 이걸 사용해 가지고 음성 비서가 이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요 롤이 시스템 역할로 해 가지고 응답하도록 이제 초기 컨텍스트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와 대화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메모장에 적어주는 비서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줘요. 짧고 뭐 간결하게 응답하고 발음하기 어려운 문장 부호는 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LMM 체크 컨텍스트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동 음성 구독이 가능하도록 CTX 커넥트를 사용을 하고, 요게 이제 됨으로써 웹 RTC 연결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 타임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요 작업들이 다 이제 웹 RTC를 통해 가지고 라이브 키 통해 가지고 오픈 AI로 이제 가는 것이죠. 다음에 기능과 관련된 거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읽고 뭐 삭제하고 기록하고 이 기능 어시스턴스 FNC인데 여기에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note.py 여기서 이제 갖고 왔죠. note.py에서 이제 어시스턴스 FNC에서 읽고 이제 기록하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삭제하고 그리고 또 요약하고 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FNC CTX라고 요 인스턴스를 생성해 가지고 요거를 어디에 전달하냐면은 요
비서, 보이스 어시스턴트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요 보이스 어시스턴스 인스턴스를 이제 초기화해야 되겠죠. 생성하고 초기화하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레로에서 VAD, 보이스 액티브 디텍션이거든요. 이게 진짜 사람이 명령을 내리는지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음성 활동을 감지한다 이렇게 주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오픈 AI의 STT, 이거는 스피치 투 텍스트죠. 음성을 그래 텍스트로 바꾸는 거죠. 일단 음성 활동 감지했다. 그리고는 감지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제 LLM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LLM에서 받은 텍스트를 다시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성 비서를 실행하는 게 어시스턴스 스타트 CTX 룸이고, 실행이 되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메시지 초기 인사하고, 그리고 CLI run app 이 부분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구조고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 기능 부분에서 자 이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죠. 요 이제 FNC CTX라고 해준 요 어시스턴스 FNC. 어시스턴스 FNC가 있는 노트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읽고, 쓰고, 삭제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노트다 파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다 파일을 보겠는데요. 노트다 파일에서 이제 하는 게 음성으로 얘기한 거를 메모장에 기록하고 또 삭제하고 요약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로깅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import 로깅을 해주고 로그 모듈 사용 로그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타이핑에서 annotate라는 걸 쓰는 겁니다. 요걸 써가지고 얘를 들어가지고 자 기록할 메모라면은 요 annotate로 요게 문자열이고 그리고 메타로 이제 기록할 메모다 이게 가는 거죠. 뭘로 그럼 처리를 하느냐? LLM. 우리가 가져온 요 라이브 킷의 LLM에 요 타입 인포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고요. 요거 다시 줄여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이 어시스턴스 클래스가 바로 메모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이 어시스턴스 클래스는 가져온 라이브 킷의 에이전트에서 가져온 LLM의 펑션 컨텍스를 통해 가지고 기본 이제 그 함수 처리를 할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요 이제 요 아래에서부터 지금 먼저 기록하는 메서드부터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부분 바로 요 테이크 노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사용자가 말한 내용을 메모장에 기록하는 거고, 그게 LLM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라, 뭐 받아 써라 이렇게 말을 해도 다 이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작업을 이렇게 할수 있게 바로 요 데코레이트를 통해서 LLM AI 컬러블 디스크립션에서 요 내용 말한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된 것은 메모장은 바로 요 노트패드.텍스트라는 것에 기록이 되고 새로운 메모가 있을 때마다 파일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요게 바로 이제 요 테이크 노트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모 삭제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건 특정 메모를 이제 삭제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짜장면 관련된 글을 지워달라, 뭐 짬뽕 관련된 글을 지워달라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요 LLM AI 컬러블의 요 디스크립션에 있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삭제해라 또는 뭐 지워라 이런 말을 다 알아듣고 이제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그러면은 요 파일 not found error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요. 그래서 요 삭제하는 메소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읽고 요약하는 메소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메모장을 읽고
이제 요약을 해주고 메모가 없으면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것 이제 읽고 요약이 됐으면은 서머라이즈 노트로 이제 요약 결과를 반환하고 그리고 요 서머라이즈 노트 부분에서 간단하게 메모가 몇 개인지 이제 개수 세어가지고 요약하는 기능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메모가 3개면 3개가 메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작동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행을 하려면요. 에이전트 플레이그라운드 점 라이브 킷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죠. 그리고는 파이썬 메인 파이 스타트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거 이제 커넥트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짜장 만드는 방법 적어줘. 이렇게 뭐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기 컵을 있어요. 만드는 방법을 기록할까요? 아니, 짜장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